여러분은 혹시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순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는 자발적 성매매는 성폭행이 아니다 라는 허우나 의원의 말에 대해서 2023년이 맞는지 의심하며 성매매하는 챙녀들은 모두 피해자가 맞다 주장하고 성매매가 왜 생기는지 구조를 생각하면 성매매 챙녀들은 모두 피해자라는 걸 공감할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성매매하는 인간에 대해서 개같은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성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남자들 너무 더럽다 그 짓을 위해 사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이라고 말하며 욕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여자들은 과연 깨끗한 인간들일까요? 시옷비읍 깨들어온 지으재 노예새끼들이라는 말을 한 여자는 깨끗한 여자일까요? 이 여자들은 대놓고 호빠에서 회식해봤어 라는 말을 하면서 성매매를 했다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이 여자들은 성매매를 반대하고 성매매하는 인간은 피해자라고 지랄했던 인간인데 여초회사 막내거든 나 회식 호빠에서 할 것 같은데 도와주라 라는 글을 봐보시죠. 이 여자는 성매매 문자를 여성시대에 업로드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티시가 뭐고 웨이터가 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반대하고 혐오하는 여성들은 이 글에 대해서 개같은 쌍욕을 퍼부어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진짜 개부럽다 여초회사 좋구나 부럽다 시발 개부럽다 존나 부럽다 와 너무 신기하다 아 너무 부러워 크크크 나도 제발 데려가 기본주대는 기본 최소 들어가는 술값이고 티시는 1시간에 남자 옆에 앉히는데 얼마 드는지 시발 개재밌겠다 최고의 복지야 라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챙녀들만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사이트입니다. 이 여자들은 시옷비읍 깨들어온 지으재 노예새끼들이라 말하며 남자들을 개같이 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빠가는 여자에 대해서 제발 후기 써주고 너무 부럽고 나도 데리고 가죠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면서 성매매에 대해서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매매하는 행동을 너무 부럽다 최고의 복지다라고 말하는 여성들. 이 여자들이 성매매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내고 성을 냈던 인간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죠? 여러분은 이래도 우리 여자들이 깨끗하고 성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여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와 한번 해보고 싶은 건 인간이라면 모두 똑같은 마음일 거고 여자와 남자는 다르게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어째서 남자들의 욕구의 소만을 더럽고 불결하다 말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회식을 룸사롱으로 간다 말하고 수많은 남자들이 후기 남겨달라고 가고 싶다고 댓글을 달고 화끈하게 불타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사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여자들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건 쿨하고 멋진 거라면 남자들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건 더럽고 불결한 내용으로 취급받는 거죠. 욕구를 해소한다는 개념은 여자와 남자는 모두 동일하지만 어째선지 몰라도 여자와 남자는 평등하다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앞장서서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모순들을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FM하는 인간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앞에서는 인권과 환경만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독립의 국지사처럼 말하는 여자들. 하지만 뒤에서는 호빠가서 욕구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자들. 이런 이중성이야말로 한국 여자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심한 여자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FM리스트들의 이런 더러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길 원하신다면 은희를 응원해주세요. 솔직하게 말해보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커피 한 잔 사 마시라고 후원도 당당하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내가 하면 행복 성매매, 네가 하면 더러운 성매매.